안녕하십니까. 마지막 9회 기출 문제를 25분에서 30분까지 한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그 9회는 법령이 약 35점, 그리고 나머지 그 수화와 구화, 등급 판정 실무 등이 65점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거는 수산물 유통하고 수산 일반하고 응용해서 놓았습니다. 자, 자금률입니다. 자금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금률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금률은 이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하고 얘 하니까 50. 그러면은 얘하고 하니까 430. 수술까지 했으니까 180. 180입니다. 그러면은 0, 1, 1, 600 10입니다. 610. 610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300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610에서 180을 수출을 했어요. 그럼 180을 수출했으니까 2가 남고 4, 420이에요. 420. 자,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420이 남았어요. 수출까지 했으니까. 남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입은 300을 더했어요. 예, 수입을 더했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720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율은 얼마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420에서 300을 하니까 결국은 1. 그리고 1이니까 300, 그리고 3, 그럼 124. 1.4. 자금률은 1.4. 1.4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4 답. 1.4로 볼 거냐? 이겁니다. 제가 저 이거는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통조림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자, 제 우리 2회 때도 지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권의 143페이지를 원산지법에 제 책을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외두에. 그래서 저는 답만 지금 간단히 보면은 원료를 생략하는데 저는 지금 2회 때 시험에는 뭐냐면은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을 적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번에도 누가 그렇게 적으신 분이 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원산지법으로 들어갑니다. 원산지 표시를 예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물하고 당류 그리고 식품 첨가물 그리고 물, 당류, 식품 첨가물,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맞죠? 아, 주정이라죠. 주정. 이네 개가 지금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간단히 적었으면 어떻게 했냐? 물론 지금 적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문제 26 원산지 이러면 이제 와 그러면 원산지 포시 뭐 이렇게 포시 그다음에 이제 2번 답 그리고 3번 기타 관련성 기타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예, 단순하게 적지 말고 시간 때문에 그거하고 본 강의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자, 마름멸치입니다. 마름멸치. 마름멸치 같으면, 일단, 책 2권의 273페이지 마름멸치를 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능검사. 이 검사 기준에서, 간능검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태, 마름멸치. 그러면, 자, 행태, 명칭에 대해서는, 행태 항목의 크기별. 그러면 얘는 거기죠. 체멸. 그 다음에 자멸. 소멸이죠. 그래서 1번은 체멸. 그리고 자멸. 그리고 소멸은 있으니까 1번 체멸. 자멸.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머리가 없는 거 6g이지만 이거로 갈게요. 그냥 여기에 2kg 있지만 제가 이제 깊이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얘두개 비율하면 2점이니까 얘가 지금 1% 내에, 3% 내에, 이렇게 됐잖아, 그죠? 1, 3, 5잖아, 그죠? 그래서 2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 자멸과 소멸을 합하면은 지금 99거든요. 99입니다. 99에 0.3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1등급이에요. 1등급. 이렇게 갈 거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여기에 문제가 칸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은 이유가 정확하게 1등급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얘 합해가지고 혼입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놓았는지 이 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세멸, 자멸, 2, 1, 1로 지금 치고 있는데 얘는 잘,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28입니다. 28도 역시 간능 검사입니다. 아, 이거 책의 276페이지 마른 토스를 보시면 되고요. 종합입니다. 참 문제 잘 내놨어요. 최하위 등급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계절이 같고 우랑하다. 그러면 얘는 계절이 같고 우랑하면 1등급 맞죠? 고요한 색탁으로 변질되지 않았다. 얘는 1과 2가 다 됩니다. 근데 2등을 잡았어요. 얘는 협잡물은 합해보니까 400이에요. 400. 그러면 400이면은 얘가 지금 10g이에요. 10g. 그죠? 예. 1만에서 400을 해보니까 두 개를 빼고, 그러니까 104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2, 2, 4, 8. 예. 20, 25. 2.5죠? 2.5예요. 2.5면은 1,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2등급이죠.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예. 2.5니까 2등급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 내잖아요. 예, 3% 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등급이다. 예. 그러면 결국 뭡니까? 1과 2가 2가 있는데 최소 최하위 등급을 기준으로 해야만이 소비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최하위 등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두 개를. 그죠? 예, 협잡물과 색대. 그래 가지고 아무래 지금 원료가 1등이라 하더라도 이 2등, 3, 2등이 지금 색택 협작물로 하기 때문에 종합등급은 2등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29입니다. 역시 이제 실한천입니다. 실한천인데, 기본선은 2근의 기본선은 283과 288페이지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왜? 수산물을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간능 검사하고 얘는 지금 문제 진짜 잘 놓은 문제입니다. 정밀 검사하고 지금 저 믹스를 해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간능 검사고 얘는 정밀 검사입니다. 예, 정밀 검사. 그래서 실한천은 실한천이죠. 그러면은 1등, 2등, 3등으로 놓읍니다. 그래서 얘는 공통이니까 1등 맞습니다. 유백식 강택이 있으면 약간의 다망식이 있다. 예, 이건 1등 같죠? 1등이면 2등입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1등 같죠? 1등.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재정도가. 갱미하다. 갱미하며, 갱미하며, 갱미하다 그러면은 얘는 2등, 3등으로 가죠. 없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됩니다. 여도 극히 없다. 없다가 돼야 1등이에요. 그죠? 1등이 되거든요. 1등. 근데 1등은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2등이나 3등으로 가겠죠. 예, 그 책 보시면 2등으로 됩니다. 아, 문제는 이 젤리 강도까지 생각나느냐. 300, 200, 100개. 그러니까 젤리 강도를 보면요. 1등, 2등, 3등으로 나는데 이게 300, 200, 100이죠. 그럼 결국은 280 이상이니까 여기 들어있죠. 2등이죠. 결국은 종합 판정은 2등이다. 왜? 판정 이유는 물론 얘 두 개 행태와 색택이 1등이지만 결국은 재정도와 간능검사의 재정도와 정밀검사의 재정도 젤리 강도가 2등이니까 결국은 종합 2등으로 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본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30입니다. 냉동진원묵. 예, 냉동진원묵. 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는 269페이지 간능검사 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찾으면요. 탄력, 작물, 색택. 예, 말고 뭐가 있습니까? 행태도 있고 그리고 온도도 있습니다. 얘는 안 놓았죠. 예. 근데 문제는 항목별 합격 기준. 예, 내용을 적어야 돼요. 색택. 예, 색택. 고유한 색택이다. 예, 고유 색택. 그리고 양호하다. 양호란 말을 잊으면 안 되겠죠. 양호하다.
잔물, 잔물입니다. 예. 잔물이 없다. 예. 잔물이 없다. 없는 것. 그 다음 탄력. 예. 탄력하고 탄력이 우랑입니까? 보통입니까? 양호입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랑과 보통이 아니고 탄력이 양호하다. 이렇게 돼야 답입니다. 나머지는 그 답 형식적으로 저거 적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와우 에듀에서 답변도 할 것이고 저도 답변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일단 그 담닥식에서 제가 보기에는 담닥형입니다. 담닥형에서 30에서 35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문제가 쉬우면서도 까다롭거든요. 한 5문제에서 6문제를 맞으면은 25에서 30점.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점 받으면 안 되겠죠. 55점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6문제 이상을 합격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서술형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여기에 승부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6개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은 게, 여러분은 지금 객관식은 우리 또 어릴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장인이라든지 등등 하면은 서술형이 굉장히 접근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관계돼 가지고 이 30문제를 6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합격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올해 합격하고 나면은 주변의 후배들한테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